이동석. 저희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해야 될 법 중에 하나는 국회법 개정안을 말씀드렸는데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합의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어떤 부분이냐면 이 시행령을 통해서 사실상 국회를 무력화하는 것입니다. 예컨대 뭐 유치원법 같은 경우를 보면 국회에서 그것을 통합회계를 할 것이냐 분리회계를 할 것이냐를 논의하고 있었는데 교육부가 장관령을 통해서 이것을 사실상 입법부로 피싱하는 결과를 좀 가져오고 있습니다. 이런 것처럼 국회법을 무력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행정입법에 대해서 행정부 시행령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드는 것이 국회법 개정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저희 자유한국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서 한마디로 입법부의 위상을 제대로 자리 잡고 의회 민주주의가 의회가 입법부를 통제하고 경제하는 부분을 제대로 하게 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저희가 주장했고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상태에서 합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또 하나는 이제 데이터 산법입니다. 실질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이 너무 뒤쳐져 있습니다. 그래서 데이터 산법이 세 가지 법인데요. 개인정보보호법하고 정보통신망법하고 그 다음에 신용보호법. 그래서 각 상임위가 과반이 한반이 정무위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다만 조금 진도가 늦는 상임위가 있고 실질적으로 또 상임위별로 여러 가지 이슈가 같이 맞물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최대한 데이터성 특성법으로 이렇게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 밖에 오늘 논의된 것은 역시 장기적 수사권입니다. 이 장기적 수석이 운영위에서 보여준 행태는 한마디로 이 청와대와 이 정부가 국회를 생각하는 국회를 바라보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봅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다시 한번 청와대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고 그러한 부분과 국회 운영위가 정상화되는 것은 맞물려 있다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풀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적으로 그런 인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 밖에 이제 패스트트랙 안건에 대해서 국회의장께서는 12월 3일에 사개특위 법안을 부의할 수 있다는 취지를 말씀하셨습니다. 저희는 입법조사처에서 나온 그 헌법학자들의 의견이 10월 26일이 안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반감하는데 12월 3일은 실질적으로 충분한 이 정보 제공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의 이런 답변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. 그래서 12월 3일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해석에 의하더라도 불법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. 따라서 저희가 말씀드린 1월 말 되기 전에 부여하는 것은 낫지 않습니다.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지금 이 패스트트랙은 전 과정이 불법입니다. 불법 사고인부터 시작해서 운영위를 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미 김홍신 의원이 불법 사고인 된 이후에 헌법재판소 판결을 받고 나서 그러한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하는 사고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인해서 이미 임시회 중에 사고인은 금지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위반한 해서 시작한 불법 사고인, 불법 의결 이렇게 된 불법의 고리를 끊어야지만 저희가 선거법과 그리고 그 밖에 강력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제대로 합의 처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. 따라서 이것이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합의 처리를 강요하거나 강행하는 것은 한마디로 불법을 계속해서 연장시키겠다는 것이라서 저희가 그렇게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. 데이터산법 처리가 일단 두께만 먼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내용적으로는 상관없고 시기 절차 순서 때문에 시기 때문에 있습니다. 상임위별로 논의 순서, 논의 시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
토일에 되는 거라도 하자 이런 식의 정도를 하고 싶다. 질문 없으시죠? 그 청와대 신임 입장 표명이라는 게 어느 정도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지. 뭐 제가 청와대 책임 있는 입장 표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입장 표명. 수고들 하셨습니다.